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지난 6월 5일이었죠. E3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 포켓몬스터 소드 앤 실드의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한다는 것과 영국을 모티브로 만든 새로운 지역, 가라르 지방을 공개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정보가 없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다이렉트에선 다양한 정보들을 대거 공개하며 이전 시리즈와는 다른 8세대 포켓몬스터만의 개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포켓몬스터 소드 앤 실드에서는 과연 무엇이 바뀌었으며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집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과거 휴대용 기기로만 발매되었던 포켓몬스터 시리즈. 그동안 기기의 성능 때문에 각 에리어가 독립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포켓몬스터 소드 앤 실드에서는 거치형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로 자리를 옮긴 만큼 과거의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거대한 모습의 와일드 에리어를 탐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마을과 던전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이 된 오픈월드 방식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공개된 와일드 에리어를 보면 맵 전환 없이 거대한 지역을 탐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드 앤 실드에서는 좀 더 현실감이 넘치는 포켓몬스터의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켓몬스터 썬문에서 사라졌던 체육관 시스템이 다시 부활했는데요. 체육관 관장에게 도전하는 방식은 전과 다를 게 없지만 8세대의 분위기는 마치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것 같은 일종의 스포츠 형식의 이벤트로 변화했습니다. 신규 캐릭터로 공개된 무패의 챔피언 단대를 보면 일종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이미지를 내뿜고 있으며 주인공과 라이벌이자 단대의 동생인 호브란 캐릭터를 보면 새로운 스타를 꿈꾸는 꿈나무 같은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죠.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큰 변화라 보긴 어렵지만 포켓몬스터의 시스템을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는 건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가라르 지방에서만 발생 중인 이상현상 다이맥스. 이 다이맥스는 포켓몬스터가 거대해지고 강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다이맥스 현상은 특정 포켓몬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 있다고 하며 거대해진 포켓몬의 모든 기술은 강력한 다이맥스 기술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단 위력이 강한 만큼 다이맥스는 전투 중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으며 3턴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이맥스의 경우 사람에 따라 평은 조금 엇갈리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투 시스템인 만큼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강적도는 유저들과의 전투에 있어 이 다이맥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와일드 에리어에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야생의 다이맥스 포켓몬을 사냥하는 맥스 레이드 배틀. 기존의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엔드 컨텐츠가 포켓몬 수집이 아니면 다른 유저들과의 배틀에 그쳤다면 8세대에선 협력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맥스 레이드 배틀이란 새로운 PvE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포켓몬스터 지오에 있던 레이드 시스템을 본가 포켓몬스터에 맞게 바꿔 이식한 것으로서 닌텐도 스위치의 로컬 통신 기능을 사용하면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 플레이에선 전세계 유저들과 함께 거대한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 헌터와 같은 협동 플레이 재미를 이제는 포켓몬스터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세대를 대표하는 전설의 포켓몬스터는 늑대와 사자를 연상시키는 자시안과 자마젠타였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스터의 경우 지역 자체가 영국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만큼 자시안과 자마젠타의 모습에선 영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일단 장비 부분의 노란색을 제외하면 몸의 컬러 구성이 빨강, 파랑,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을 떠올리게 하며 늑대는 영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으로 사자는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동물인 만큼 늑대와 사자를 선택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참고로 전설의 포켓몬스터 자샤안과 자마젠트의 이름은 색을 구현하는 체계 중 하나인 CMYK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칙에 따르면 옐로우와 블랙에 해당하는 숨겨진 전설의 포켓몬스터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사자 말고도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또 다른 동물 유니콘이 등장할 수도 있으며 아마 검 방패와 함께 냉병기를 대표하는 무기인 창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무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로빈후드와 같이 영국을 대표로 하는 무기 활을 사용하는 전설의 포켓몬도 등장할 수가 있죠. 이것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포켓몬스터 소드앤실드의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추가된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정리해드릴 테니 앞으로 올라올 소식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